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저 다 잊으신 거 아니죠? 저 먼 나라 에티오피아에서 2018년 퀴즈온 코리아 참가자였던 크루르트예요. 너무 단 언니가 결혼한다고 너무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전 언제쯤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그때 화장도 해주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너무 이쁜 딸을 낳으세요. 저 닮은다? 축하드립니다. Hi,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다운 언니 결혼 축하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한국에 오면 언니를 꼭 만날게요. 안녕. 다운 언니 결혼 축하해요. 와, 우리 다운 언니 하면 예쁘지, 귀엽지, 재밌지, 착하지. 나는 진짜 다운 언니 덕분에 한국 여행이 되게 즐거웠어. 빨리 한국 가서 다시 언니 보고 싶어요. 아무튼 지금 이 축하 영상을 남편분도 같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다운 언니 남편분님! 우리 다운 언니 잘 부탁하고요. 우리 언니를 많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 같이 서로 손을 잡으면서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길 바래요. 다시 한번 더 결혼 축하합니다. 안녕 다현아, 오랜만이에요. 결혼할 거라는 소식을 받았는데 이렇게 축하 연선을 지게 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서로 더 깊이 봐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고 예쁘고 똑똑한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함께한 어제보다 함께할 내일이 더 많은 두 사람에게 Congratulations! You're getting married! Yay! 네, 안녕하세요. 다채 다는 다은이 언니. 네, 저는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라잉이라고 합니다. 네, 꽤 오랜만이죠. 언니 벌써 3년이 되었고요. 그때 퀴즈 온 코리아부터 네. 저는 사실 KBS 대기실에서 언니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아직 기억해요. 생생하게. 언니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드디어 오늘은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죠. 네, 사실 저는 소식을 들어봤을 때 좀 깜짝 놀랐지만 기분이 너무 기쁘고요. 축사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좀 고민해봤지만 축하하다 그리고 기쁘다 그리고 행복하다 그런 말씀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노래 좀 불러드릴게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다시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 그리고 행복, 행운, 성공 가득하시길 바래요. 네, 나중에 저는 한국에 가면 놀러 가면 꼭 다시 뵐게요. 네, 그럼 안녕 언니. 안녕하세요. 나은 언니 나일라예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오늘 언니의 결혼식 날인데 저도 이렇게 언니의 중요한 날에 언니를 이렇게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편지 만들었어요. 일단은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언니의 따뜻한 마음처럼 언니의 삶도 따뜻한 순간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걸 빌게요. 난 오빠 빨리 보내. 토요일에 뭐 뭐라 기뻤은. 행복하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다은 안녕.
두 분의 앞날이 더욱 행복하기를 바라며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리그 수아마이 패리의 터마이 바이바이. 단 언니 안녕. 영상 편지를 잘 봤어요? 10월 9일 언니 결혼날이죠. 이 뜻깊은 날에 전 세계에서 온 각각 나라의 축복을 모아서 언니한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 퀴즈원 친구들이 같이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언니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예쁜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매일 달달하게 행복하시길 바래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